동홍천에서 양양까지의 고속도로 건설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는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까지 4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제 기린면에서 양양 서면을 잇는 국내 최장 터널인 인제터널도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원규 기자입니다. 서울 춘천, 춘천 동홍천에 이어 지난 2009년 6월 공사를 시작한 동홍천 양양 고속도로 건설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조 3,84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2015년 12월 준공 예정인 동홍천 양양 고속도로는 현재 43%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홍천 양양 고속도로의 핵심 구간으로 도로 터널로는 국내에서 가장 길고 세계적으로도 11번째로 긴 인제 터널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와 양양군 서면 서림리를 연결하는 11km의 인제 터널은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 250에서 550m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통을 앞당기기 위해 8곳에서 동시에 굴착해 일반 터널 공사의 관통 기간의 절반인 2년 5개월 만에 관통시켰습니다. 저 인제 터널은 중앙 사경을 통해서 8개 막장을 확보하여 시공하여 약 54개월이 걸릴 공정을 28개월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또 국내 최초로 대형 차량의 피난시설이 설치되는 등 교통사고와 화재 발생에 대비한 방제 설비와 환기시설 등 최첨단 설비를 갖추게 됩니다. 이와 함께 공사가 진동개혁과 방태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 지역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71.7km의 구간에 교량 시운 9개와 터널 35개를 설치하는 등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했습니다. 자연을 훼손을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땅을 깎거나 쌓거나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량, 터널 이런 그 구조물들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동홍천 양양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서울 양양 간 통행시간이 1시간 50분으로 40분 정도 줄어들고 연간 3천억 원의 물류비 절감과 1조 9천억 원의 소득 증대, 13,000여 톤의 CO2 절감 효과 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홍겸입니다.